됐습니다. 자,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골프 고민을 저희가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윙을 보면요. 사실 백스윙 굉장히 좋아요. 자, 볼까요? 백스윙 탑도 굉장히 좋고요. 백스윙까지는 뭐 크게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사실. 하지만 비거리가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팩트에서 좀 볼까요? 임팩트 순간에 네, 임팩트 순간에 어떻게 되죠? 임팩트 순간 좀 더 보여주세요. 회전이 안 되겠죠? 회전이 안 되고 그냥 멈춰버리겠죠? 그래서 지켜야 할 것은 백스윙 연습을 하셨다면 그대로 이 내 척추 있죠? 척추의 등각도, 이 척추의 각을 일어나지 마시고 그대로 좀 지키면서 임팩트까지 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것이 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공을 친다, 내가 비거리를 낸다, 이때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몸에 회전을 해야 돼요. 각을 지켜주면서 등각도를 지켜주면서 그대로 회전이 중요한데 이것을 좀 반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거리뿐만 아니라 스위트팟에 맞지 좋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이 상체, 네. 이 모든 이 자세가, 네. 자세가 무너지면 아마 탑거리 맞거나 뭐 삑삑거리면서 제대로 이 타구감도 그렇죠. 안 좋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체를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자세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고요. 지키기 위해서는 오른쪽 골반을 너무 이렇게 일어나지 마세요. 오른쪽 골반을 확 써버리면 좀 더 이렇게 일어나면서 상체가 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골반 좀 두시고 왼쪽을 그대로 좀 돌린다는 느낌? 회전한다는 느낌? 그래서 여기서 멈춰있지 마시고 한번 계속 끝까지 회전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피니쉬를 했을 때 모든 체중이 왼쪽 뒤쪽 발꿈치에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야죠. 이렇게 딱 걸리고 말아요. 이렇게 걸리고 마시죠. 그게 아니라 그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연습하실 때 사실은 이 몸이 익히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골반을 좀 잡으시고 집에서 골반을 잡으신 상태에서 백스윙 했다. 그럼 이때는 이 상체를 피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회전하는 거죠. 억지로 누군가가 잡고 회전해 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거리는 비거리는 그 더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꼭 연습해 보시면서 좀 몸의 회전을 동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만 더 계속. 네, 이 구간 다운스윙 내려오는 구간에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빠르게 보면은 괜찮은데? 할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백스윙 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요 몸이 좀 잡혀 있어요. 네, 아까 이제 신소라 프로가 했던 레슨 중에 하체가 너무 상체랑 하체가 회전을 못하면 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훅이 난다고 얘기한 게 저는 기억에 나거든요. 맞나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 드로우가 날 정도로만 좀 잡아야 되는데 훅이 날 정도로 너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스윙하고 임팩트 때 딱 멈춰보면요. 임팩트 때 딱 보면은, 자, 천천히 와서 임팩트 때 딱 보면요. 네. 자, 몸의 회전이 별로 없어요. 네. 조금 더, 자, 백스윙에서요. 자, 다운스윙 내려올 때 하체를 더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보면은, 자, 이 구간까지 오른발이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오른발이 이 구간 왔을 때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오른쪽 허벅지도 좀 더 왼쪽 허벅지 옆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왼쪽 이 다리 왼쪽 골반이 회전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오른쪽 다리만 왼쪽으로 보내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몸이 회전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다리 오른쪽 발만 드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만 하면 그래도 훅이 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왼쪽 다리를 이렇게 돌려주고 오른쪽 발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게끔. 그래서 이 몸통 회전 그리고 이 골반이 이렇게 회전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 지금 하체를 잡아놓고 팔로만 내려요. 체만 빨리 내려요. 그리고 나서 치고 나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지금 스윙이. 그래서 이 동작을 빠르게 보면 괜찮은데? 하는데 제가 슬로우 모션을 이렇게 딱 보니까 하체 움직임이 너무 잡혀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오른발을 일부러 좀 잡아 놓으려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른발 잡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 아까 신소라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요, 페이드 치는 느낌을 좀 살려주셔야 돼요. 네, 여기서 너무 헤드를 탁 보내고 도는 게 아니라 몸이 좀 더 이렇게 페이드 치는 느낌으로 헤드를 로테이션을 좀 더 잡아주시고 몸을 좀 더 로테이션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왼쪽으로 가는 훅을 바로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바로 김영훈 프로였습니다. 네,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레슨을 하셨었죠. 네. 네, 그럼 저희 스튜디오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의 레슨 스타 김영훈 프로를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체력이 좋으신 네. 네, 김영훈 프로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나 SNS에서 굿샷팀 프로로 활동 중인 김영훈 프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성남시 분당구에 꼭꼭 네. 숨어 있었던 부서. 네, 우리 동네 레슨스타 김영훈 프로인데요. 네, 먼저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라이브 레슨 70에서 김영훈 프로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하나밖에 없는 9월의 레슨스타 네, 트로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톡 쏘셔야겠는데. 아니요, 제가 쏘도록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내려놓으시고요. 네, 저희 이 영상을 이제 두 분도 다 보셨죠? 네, 맞아요. 네, 그 온라인은 스틱으로 이렇게 스피드 내고 네. 뭐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영상 안에서 그 뭐 컵, 그리고 뭐 수건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레슨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여기서도 그 레슨 좀 보여주실 수 네. 있으신가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네.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뭐 도구들을 이용해서 아마추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레슨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연습을 하실 때 이 뒷땅을 치는데 연습장에서는 뒷땅을 치는지 안 치는지 그 감각적으로 잘 안 오거든요. 레슨을 많이 듣기도 하고 뭐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요 종이컵만 하나 딱 있으면 네. 아, 내가 뒷땅을 쳤구나 하고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요게 이제 숙달이 되시면 요걸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가시면 되고 처음에는 뭐 한 10cm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놓고 직접 치는 건가요? 그렇죠. 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보여주세요. 아, 거리도 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거리는 안 납니다.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를 치실 때 뒷땅이 나시는 분들은 볼을 치실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주위가 나가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뒷땅이 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이제 재활용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근데 이게 약간 좀 귀찮긴 한데요. 옛날에 제가 일본에서 좀 그 연습을 할 때는 그 10엔짜리 동전을 놓고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그냥 하실 때 자꾸 요 종이가 맞지만 않으면 확실히 임팩트 네. 소리가 다르네요. 네. 그렇죠. 요거만 안 맞으면 되는 건데. 네. 네. 또 어떤 도구들이 있었죠? 저희 수건도 있었고 이 수건 같은 경우는 네. 예, 이건 되게 좀 간단한데요. 네. 이게 사실은 이 수건보다는 그 남자들 그 사우나 가면 주는 아주 얇은 수건이 있어요. 수건. 그거를 이제 물을 살짝 젖혀서 이렇게 꽉 짜가지고
그 이게 사실 야구 선수들이 혼자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 집에서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섀도우 피칭이라고 해가지고 투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탁탁 소리나게 연습을 합니다. 요걸 이제 골프에 응용을 하면 네. 옆으로 돌아서 임팩트 때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면 손목에 힘도 좀 많이 빠지고 실제로 뭐 이렇게 골치는 감도 되게 좋아지고 제가 던져지는 느낌이죠. 그 포인트를 딱 찾는 그렇죠. 부분에 오른손을 너무 빨리 쓰는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니까 이게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실제로 이런 소리가 소리가 다르네요. 이렇게 딱 소리가 나요 밑에서. 그렇죠. 왜 임팩트 하는 부분. 네. 네, 이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책도 있고 저기 공구상점 있어요. 이 공구상점은 사실 약간 네. 오타쿠 느낌 나요. 네. 네. 이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 공구상점의 경우는 네. 이 연습을 하실 때 이거를 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임팩트 벨이나 뭐 타이어 같은 거를 이용해서 연습하시면 좋긴 한데 그런 것들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시고 나서 임팩트를 이렇게 재현해 보는 거죠. 아, 이게 원래 약간 좀 무거우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를 그 추천해 드리는데 네. 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실제로 필드에 나가셔서 카트 앞바퀴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또 마찬가지로 거의 뭐 분위기에 저장이 되니까 그럼 책은 뭔가요? 아, 요 책은 사실은 네. 굉장히 많아요. 이 책은 사실은 그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레슨 프로님한테 제가 옛날에 배운 내용인데 네. 예, 집에서 혼자 거울을 보시면서 연습하실 때 이 모서리가 있고 앞면과 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드레스가 되는 구간에는 이 모서리만 이렇게 보이게 하고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여기만 보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 그렇죠. 정면이 뒷면만 보이게 하고 네. 임팩트로 다시 왔을 때는 또 여기가 보여요. 네. 이쪽과 이쪽 면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치고 난 다음에는 이번에 정면이 보이게 해서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식의 연습을 하시면 일단 몸통 스윙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장난하는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방지가 됩니다. 네, 화면에서 만나 뵌 대로 이렇게 도구 활용의 달인이 확실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레슨도 들어봐야 될 텐데 그 1타 3피, 뒷땅 슬라이스 그 비거리 연습법에 대한 레슨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레슨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골퍼분들이 가장 그 고민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어퍼 치는 것과 그 다음에 뭐 비거리가 안 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드로우가 걸리고 뭐 페이드가 걸리고 이런 얘기는 일단 좀 약간 나중 문제고 예, 좀 초보에서 중급자로 넘어가시는 분들 아니면 좀 웬만큼 중급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잘 안 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운동을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비거리를 내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시급한 것이 뭐냐면 저희 연습장에 오시는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비거리가 안 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첫 번째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 캐스팅 동작 넣어서 나오는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힙턴이 잘 안 돼가지고 비거리가 안 나서 무슨 체중 이동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엎어쳐가지고 깎아치시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의 굉장히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자신은 그렇게 한다라고 믿지 않으시는 게 공통점이에요. 네. 아, 나는 레슨도 많이 받았고, 영상도 많이 봤고 해서, 난 뭐 다 잘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방법을 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머리로 우리가 레슨을 이해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보다는 몸으로 해서 머리로 기억하기보다는 몸으로 기억을 하라. 몸으로. 네. 그러니까 자꾸 몸이 머리를 속이니까 네. 그러니까 몸은 잘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잘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많이도 필요 없고요. 보통 한 연습하실 때마다 한 3회에서 5회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집에서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얼라이먼트 스틱을 하나 꺼내시고 아니면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드라이버를 거꾸로 잡고 하셔도 됩니다. 왼손은 정상적으로 그립을 잡고요
그다음에 대략 10cm 정도 되는 지점에 이렇게 오른손을 가볍게 잡습니다. 왼손은 정상 그립이고 오른손은 가볍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백스윙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캐스팅이라는 게 이렇게 나가는 게 캐스팅이니까 이 오른손의 이 각도를 그냥 가만히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의 오른쪽 팔꿈치로 자기의 겨드랑이를 이렇게 때린다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첫 번째고, 겨드랑이가 여기죠, 여기 옆구리. 아, 옆구리, 그쵸. 이렇게 버티고. 네. 그 다음에 체중이 너무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이 왼발도 뭐 잘 안 드시면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리면서 이 팔이 왼팔이 쭉 펴지면서 몸 앞에 오면서 완전히 돌아가지 않게 하면서 얘는 이 뒤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 개의 동작을 한꺼번에 하는 건데요. 이게 일명 저희 그 회원들이 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네. 떡방아들이라고. 네, 떡방아들. 그러니까 떡매를 이렇게 치는 듯이 치는 네. 연습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대신에 효과는 굉장히 빠르고 그 효과가 빠른 대신에 또 자주 안 하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네. 잡으시고 이런 느낌이 되게 하시는 건데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세 개를 보니까 세 개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10턴도 해야 되고 왼손 눕혀야 되고 여기 들어야 되고 네. 나가면 안 되고요. 소리가 되게 좋네요. 근데 이게 잘못하시는 분들은 소리가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 회원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거리가 나야 될 분인데 거리가 잘 안 나시는 분에게 이거를 한 5분 정도를 시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드라이버 비거리가 보통 한 많으면 한 50m까지 차이가 나고 대신에 굉장히 힘들어요. 네. 짧은데 이 동작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좀 소리가 들리실지 네. 모르겠지만 굉장히 해요. 네,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습을 보통 한 10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네. 빠르게 해서 떡방아를 치듯이 하루에 10번이요? 네. 하루 10번도 되고 한 보통 한 추천은 한 3세트 정도입니다. 10번에 3회. 그리고 만약에 이 연습을 하시고 내가 볼을 쳐야 되겠다 그러면 만약에 귀 땅이 났어요. 그럼 딱 들고 하나 둘 셋 하고 크롬을 들고 그냥 치면 돼요. 귀 땅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연습이 끝났으면 이제 아까 그 다른 프로님들께서 레슨을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잘 내려왔다 이거죠. 근데 이제 깎아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미 웬만큼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비거리를 더 내야 되니까 이 10턴을 하시면서 클럽을 이거는 자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 시방향으로 클럽을 던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온 거를 손을 그대로 잡고 10턴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주유소 같은데 옛날에 보면은 그 공기 인형 있지 않습니까? 몸은 네. 가만히 있는데 손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공기 인형. 네. 그 식으로 이 손이 거의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몸에 따라서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손을 던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잡으시고 그냥 10턴만 활용을 해서 투. 하면서 클럽을 잡고 이쪽으로 보내는 보통 일반적으로 깎아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모든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볼을 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볼을 치실 때 잡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가볍게 하나 둘 셋 했고 하나 둘 소리가 나게 했고 그 다음에 딱 이제 어드레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치면 비거리가 굉장히 예, 늘어나게 되니까요. 꼭 볼을 치기 전에 한번 연습을 좀 한 30초라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들으니까 이렇게 방송을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디테일한 레슨 감사했습니다. 자, 두 프로 김영 프로의 레슨 어땠나요? 네, 너무 이 스틱을 이용해서 네. 헤드 스피드를 증가시키고 해서 거리를 늘린다는 게
저도 보면서 정말 배울 점이 있다. 네네. 네, 역시 9월에 레슨 스타일이시네요. 네, 생활에 네. 쉽게 찾을 수 있는 곡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또 나와주셨더니 어떠세요? 생방송 나오셨는데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1인 방송을 하다가 네. 여러 프로님들, 매일 보시는 프로님들과 같이 방송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긴장이 되네요. 네. 네, 그래도 오늘 또 좋은 레슨 이렇게 저희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9월의 레슨스타 김영훈 프로의 레슨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 라이브 레슨 70 앞으로도 다양한 레슨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 퀴즈, 네, 라이브 큐 정답 그리고 당첨자를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재식 프로 레슨 중에 나왔던 퀴즈죠. 자, 파포 팝5에서 올바른 티샷 공략은 1번 A, 2번 B. 네, 저희 상황극이었죠. 정답은 B입니다. 네, 정답은 B였습니다. 네. 저희 B. 네, 네 맞춰주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네, 자, 계속해서 시트라 프로 퀴즈죠. 훅을 드로우로 바꾸려면 임팩트 순간 뭐와 뭐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네, 코와 왼쪽 골반이었습니다. 네, 코와 왼쪽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네, 왼쪽 골반. 그런 네. 느낌이 들어야 했죠. 자, 지금 자막을 통해서 저희 또 정답 당첨되신 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 시청자 참여 퀴즈 라이브 투어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푸짐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세상 모든 골퍼들을 위한 70분간의 열정 생방송 라이브 레슨 70. 네, 오늘은 장재식 신소라 그리고 저 김영명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로피 한번 더 드릴게요. 네. 와. 트로피 멋있다. 아, 트로피 드릴게요. 제가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께 캘러리에서 제공하는 모자와 장갑을 드리고 내팀을 부탁해 채택되신 분께는 셀피 마우스로 제공하는 고스텍 휴대전화 거치대를 드립니다. 와, 바닥이 엄청 늘어난 바닥이었어요. 한번 골드스틱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